안녕하세요. 날씨가 또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신림면 신청리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5분을 주행하면 신림면 소재지, 10분을 주행하면 주덕 읍내, 2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 도심에 닿고요. 이 앞에 소개 토지가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300여미터를 진행하면 작은 삼거리가 나오는데, 좌회전으로 1.5km를 가면 신덕저수지, 우회전으로 1.5km를 가면 마을 끝이 나오네요. 오늘 소개 토지의 도로 건너 남쪽과 서쪽편엔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평지의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스팔트 도로 바깥으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는 국어용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눈으로 덮인 토지가 오늘의 소개 토지이고요. 보시기에 삼각형으로 보이실 텐데 실제 토지 지형이 준삼각형이네요. 저는 소개 토지를 밭으로 알고 왔는데 논으로 사용된 것 같아 내려가 볼까 말까 잠시 멈칫하는 중인데요. 왜냐고요? 혹시나 빠질까봐 그러죠. 메기 잡는다고 그러나? 눈이 덮여 있으니 당최 알 수가 있나? 둑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토지의 경계는 보나마나 뻔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내려가 봐야겠죠? 아유, 미끄러워서 꼬라질 뻔했네요. 오늘의 소개 토지 지목 전이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면적은 394평으로 두마지기에서 6평 빠지는 면적인데 평수에 비해 좀 작아 보이죠?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 앞의 주립식 건물도 매매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항공사진으로 볼 때 토지의 경계가 언덕 중간까지로 보여지는데 그 범면의 차이 때문에 작아 보이지 않나 싶네요. 저는 토지의 중앙을 가로질러 가려고 하다가 빠지는 데가 있어 백해서 논밭두렁을 따라 걸으며 촬영하는 것으로 했네요. 밭으로 쓴 건지 논으로 쓴 건지 헷갈리는데 암튼 농지의 둘레로 물막이 골이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니나 항공사진으로 볼 때 토지의 경계는 물막이 골 바깥에 두구의 중간까지로 보여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랑처럼 보이는 물막이 골 바깥으로 나무와 자풀이 있는 일정 부분도 매매 면적에 포함되는 듯 합니다. 좀 전까지는 토지의 남서 꼭지점에서 북서 꼭지점으로 걸어온 것이고요. 지금은 토지의 북서 꼭지점에서 동쪽 꼭지점을 향해 걷는 중이니까 요 라인은 토지의 북쪽 경계가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방향이 토지에서 바라보는 남향 내지 남서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토지를 전원주택 용지 또는 농막 설치 용지로 추천 중인데요. 영농 용지나 농막 설치 용지라면 이대로의 사용도 괜찮을 테지만 전원주택의 신축이라면 1m 정도 복토가 필요할 듯 보이고요. 이 언덕의 일부분도 매매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형에 맞춘다면 남서향과 남동향이 어울리고 지형이 상관없다면 정남향도 가능하네요. 이 토지의 평형단가는 25만원이고요. 희망매매가는 9,850만원인데요. 이 토지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께서 연락을 주신다면 주인분께 복토비용을 빌미로 하여 가격을 조정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토지에 대한 공부사항 보실 거고요. 집원도 오픈됩니다. 토지의 항공사진이죠. 마을이 왼쪽 사이드에 위치하고 토지의 서쪽과 북쪽 경계가 두 가지 올라가 있고 오른쪽 사이드에 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네요. 지적도입니다. 토지의 모양은 준삼각형에 가깝고요. 토지 앞으로 넓은 면적의 국어용지를 통해 도로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살펴볼까요? 소재지번은 충주시 신리면 신청리 578-4번지이고요. 지목은 전인데 직전에 논으로 사용된 듯 싶습니다. 면적은 1302제곱미터로 394평이고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1,900원으로 평당 105,455원이네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지역이고요. 토지 이용 제한사항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하고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관해 살펴보면 이 토지의 인근에 시도 지정문화재 한 건이 있다네요. 그 문화재의 이름은 충주 신청리 고인돌이 되겠고요. 고인돌로 인한 규제사항은 이곳에 건축을 할 경우 평슬라이브는 11m 이하로 신축과 증축을 할 수가 있고 경사지붕은 15m 이하로 신축과 증축이 허용된다고 하니 여기에다 무슨 뭐 빌딩을 올릴 게 아니라면 전혀 상관없겠죠? 이제 총브리핑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생활권 나쁘지 않은 전원주택 용지 겸 농막 설치 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신리면 신청리 578-4번지이고요. 2차로에 근접한 준삼각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답으로 사용 중인 지목 전으로 394평의 면적입니다. 소형차 기준 면내 5분, 읍내 10분, 시내 20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1m 정도 복토를 한다면 동남향이나 남서향의 주택지로서 딱이네요. 평당 25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9,8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